네. 에디트 폴리곤을 이용한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를 가지고 객체를 편집해 가는 걸 말하고요. 일단 덩어리 물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박스. 탑부에서 박스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랭스 850, 위드스 2400. 하이트 200의 높이로 그렸고요. 랭스 세그먼트 2, 위드스 세그먼트 3, 하이트 세그먼트 1. 자, 이러한 파라미터스 설정 값에 의해서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제 모디파이 와서요. 객체를 전체 보기 하시고, 퍼스펙티브 뷰는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도록 하고요. J를 눌러서 괄호를 없앴습니다. 에디트 폴리 들어가시고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 하신 다음에 내가 모양을 잡고자 하는데요. 자, 탑뷰에서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을 윈도우로 선택을 잡으시고요. 스케일 툴로 X축으로 스케일을 쫙 벌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같은 비율로 벌어지겠죠. 자, 이번엔 무브 툴로요. 빈 공간 눌러 선택 푸시고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 잡은 걸 Y축으로 살짝 옮겨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버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으로 면을 선택하시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잡습니다.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누르셔서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를 지정하시는데요. 돌출의 높이는 400 주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이 엔터해서 보고 있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OK를 해주셔야지만 적용을 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가셔서 모퉁이의 엣지들을 선택 잡습니다. 자, 이때요. 내가 모퉁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개 이상씩. 자, 저쪽 편은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잡아볼게요. 이쪽도 하나. 아래도 하나. 이렇게 돌려서 여기 굳이 두 개씩 다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잡고 나서 루프 해주게 되면 빙그르 돌려가면서 모습이 완성이 되죠. 자, 경계가 되는 엣지들을 선택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챔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챔퍼 옆에 세팅 버튼을 눌러서 챔퍼가 되는 길이를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길이는 20mm. 그런데 이때 그냥 세그먼트 나누어지는 게 1이 되면요. 정말로 이렇게 모퉁이가 탁 깎이가 되는 챔퍼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챔퍼를 세그먼트를 3 이상 한 5를 줬습니다. 그러면 필레처럼 부드럽게 모퉁이가 형성이 되겠죠. 반드시 컨펌 적용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쇼파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